하드웨어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새로운 미술의 형식을 탄생시킬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예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스엠 스미시 기획자 최마미술관 한영애입니다. 저희 에스엠 스미시는 체인점 형식의 플랫폼으로 마치 맥도날드가 세계로 뻗어나간 패스트푸드점이 된 것과 같이 최마미술관의 NFT 본점이 되어 분점화시키고자 이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SM 스매시 프로젝트는 크게 디지털 회화, 디지털 조각을 연구하는 SM 스매시 1, 참여형 프로젝트와 퍼포먼스 공간 SM 스매시 2, 아카이빙과 이벤트를 통해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SM 스매시 3로 구성되었습니다. 최마미술관의 공간적인, 지역적인, 지리적 한계를 넘기 위해서 온라인 교육과 비대면 교육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중들은 굳이 미술관의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접속하지 않으려 하였고, 이런 문제점을 돌파하고자 최마미술관의 피지컬 오프라인에서의 기획과 더불어 온라인으로 떠오르는 메타버스 세계에서 최마미술관의 컨셉 공간을 구축하여 최마미술관의 실험적인 기획을 메타버스 공간에 노출하고 지역과 중앙을 아우르는 현대미술 작가들을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SM 스미시 데이터 매테리얼 이 전시는 데이터를 물성으로 가지는 작품들 중 메타버스에 최적화된 형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회화 작가를 소개하고 메타버스 내에서 효율적인 전시 구성을 진행하였는데요. 조각 전시에서는 디지털 조각이란 얼핏 3D를 이용한 오브젝트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결국 2D라는 평면 이미지에서 송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D는 평면 이미지를 보게 되는 관객의 망막을 우리에게 시시각적 확장을 가져다 준다고 할수 있고, 우리는 3D 조각에 움직임을 더하거나 새로운 조각의 형태를 구현하고 연구하는 작가를 초청해 전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시 SM 스매시 We Are Happening 전시에서는 퍼포먼스 전시, 6명의 배우들이 발굴 현장을 가장한 무대에서 이미 죽어 땅속에 묻힌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발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언어 중심적인 블로그나 이글루의 시대를 거쳐 사진 이미지 위주의 인스타그램 등을 지났고, 최근에는 스토리 중심으로 한 짧은 영상 쇼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널의 변화와 다른 존경하는 작가들의 작품의 영향을 받아 고민해 보았던 사조인 플럭서스 운동과 같은 해프닝을 지금의 시대에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작업은 파편화되어 푸치지들이 플레이를 하는 방식과 이를 관람하는 방식 사이에서 퍼포머가 된 관객들이 소실된 서사를 각자의 관점으로 원본에 접근하려는 시도입니다. 실황을 전제로 하는 시어터 퍼포먼스를 메타버스 내에 어떻게 옮길 수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지 고민했습니다. 원본이 가상 세계에서 어떤 신경질적인 히스테리를 앓으면서 변화되는지 실험하는 작품으로, 유골이 된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독백으로 변환하고자 했습니다. 보통의 공간과 인물의 행위에서 대사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을 영상에 담고자 했으며, 이 전시에서는 반대로 독백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SM 스매시 아카이브는 SM 스매시 1 데이터 매테리얼과 SM 스매시 2 We Are Happening 두 공간을 잇는 링크의 공간이자 아카이빙 공간으로, 프로젝트와 전시 후기 등의 다양한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며 작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상시 열람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세계의 다른 작가들, 관객들에게 네트워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커뮤니티가 중요한 메타버스 공간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의 관객들과 함께 작가들의 팬 커뮤니티를 만들고 최마미술관의 새로운 관객을 창출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의 참여 예술 프로젝트와 디지털 작품에
더욱 수평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SM 스매시를 구축한 이유는 지역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관객을 창출해 나고자 하는 게 더 주된 목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보이지 않는 새로운 관객들을 만나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미술관, 여기 청주에 있는 작은 쉐마 미술관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반대로 생각하고 기획을 하고 진행을 했던 거죠. 누군가에게 자신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하는 SNS 피드 개념과는 다르게 즉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간 그 자체의 기능보다는 소통의 즉각성과 시각적인 측면의 활용성이 부각되는 세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세계는 더불어 경제적 교류의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라이징화된 세계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고 아날로그 예술에서 디지털 예술로 넘어가는 혹은 공존하고 있는 새로운 물질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어있는 공간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실험을 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작가들이 아직까지는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가 많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드웨어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의 발전이 새로운 미술의 형식을 탄생시킬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예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실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쉐마 미술관은 SM 스매시를 통해서 퍼포먼스 참여형 전시 활동을 확장하고 작가를 모집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더욱 많은 흥미로운 프로젝트들이 이곳에서 벌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카이빙 전시를 이어나가 이곳에서 생겨난 작은 네트워크들이 실제 한국 젊은 작가들의 해외 진출의 교두보가 되는 방향으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